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미운 사랑 가창 영상이 무려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임영웅 커버 미운 사랑 진미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는 미운 사랑을 부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임영웅 씨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시선을 끌며 지난 1일 기준 999만 뷰를 돌파하면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지난 2일 기준 드디어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역시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더불어 지난 8월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던 임영웅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같은 날 기준 조회수 100만 뷰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회수는 임영웅 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동그랗게 뜬 두 눈으로 귀여운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저는 걷거나 뛰는 걸 좋아하는데 영웅이를 만난 후로부터는 계속 뛰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른다고요. 혹시 알려주실 분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대기실에서 헤어 손질을 받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을 받고 있던 중 카메라가 들어오자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짝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팬분들은 나날이 멋있어지는 임영웅 씨를 찬사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와 영탁 씨가 깊은 우정을 드러내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는데요. 같은 날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악당에서는 뽕가을 사생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트롯맨 F4는 한발 빠르게 여심저격 가을 남자로 변신 야성미룩부터 캐주얼룩까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멋을 냈지만 더운 날씨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격적인 사생대회에 앞서 트롯맨 F4는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비를 그리며 손풀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 심리 테스트로서 현재 F4의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린 주제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에 네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뱀을 열심히 그렸는데요. 그중 임영웅 씨는 어린 왕자에 나온 뱀을 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붐씨는 사실 이건 그림 심리 테스트다. 뱀은 성욕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 뱀을 그린 임영웅 씨에게 붐씨는 뱀은 화려할수록 성욕이 샘솟는다.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우, 좀 높죠? 이후에 트롯맨 F4는 두 번째 주제로 길을 그렸는데요. 길은 바로 미래나 진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 씨는 산과 길을 함께 그렸는데요. 이에 대해 붐씨는 길이 좁아진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 번째 심리 테스트 주제는 비 오는 날의 나 그리기였는데요. 이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와 대처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비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임영웅 씨는 비옷도 없이 비를 맞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에 붐씨는 다소 힐링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는데요. 이후에 트롯맨 F4는 마지막으로 옆 멤버의 얼굴을 그린 뒤 이에 걸맞는 시까지 직접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능력쟁이 영탁씨는 임영웅씨의 화보 찍던 날을 그렸는데요. 임영웅씨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영탁씨는 임영웅씨를 위한 시를 낭독해줬는데요. 영탁씨는 너와 나 처음 마주한 그 때, 오늘을 상상할 수 없었던 한때, 낯선 아재의 손을 잡아주던 그때, 그래도 너 나름 반가운 티를 내어주었던 한때, 남은 청춘을 함께할 운명의 동지를 만나게 되었음을 그땐 미처 몰랐네. 이렇게 우리 먼 길을 돌고 돌아 오늘의 우리 되어 있네. 언젠가 우리 온몸이 닳고 달아 그때 삶이 버거울 때 오늘의 우리처럼 곁에서 너털 웃음 한번 지어주게 라고 울펐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은 영탁씨의 시는 임영웅씨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깊은 우정이 녹아있는 시에 두 사람은
다른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는 이찬원 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이토록 찬란한 원미연이라고 장난스럽게 시를 읊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는 찬원이의 웃는 모습을 그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원은 바로 임영웅 씨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낸 영탁 씨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액자 해주겠다라면서 영탁 씨의 그림에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뽕숭악당에서는 영탁 씨와 이찬원 씨, 장민호 씨가 당일치기로 울산 여행을 떠난 모습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바쁜 스케줄로 함께 가지 못해 전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탁 씨가 콘서트 리허설 후 확 변한 임영웅 씨의 모습에 대해 전했는데요. 영탁 씨는 며칠 전에 영웅이랑 얘기했는데 애가 갑자기 밝아졌더라. 콘서트 리허설을 하고 확 밝아졌다라며 나한테 쑥 옆에 오더니 하는 얘기가 형,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 리허설 끝나고 나서 다시 뭔가 활력을 찾았어요 라고 했다라며 여러 군데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준비하고 갖춰져 있는 무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100% 딱 보여주니까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리는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라.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우리가 시국이 이래서 노래를 관객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나 라고 말하며 영웅이가 미궁 속으로 본인의 생각이 빠져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가장 잘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표정이 책기 있을 때 딴 것처럼 확 살아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들의 모습을 VCR로 보며 콘서트 하기만을 정말 기다렸던 것 같다.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기분도 좋고 라면서 오히려 저희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다며 팬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가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모델 한혜진 씨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뽕숭악당에서는 모델 레전드 한혜진 씨와 만난 트롯맨 F4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혜진 씨는 화려한 워킹으로 등장해 F4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트롯맨 F4는 한혜진 씨의 워킹을 보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후에 한혜진 씨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를 위해 패션 매거진 화보 페이지를 직접 구입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씨가 각각 세계 4대 패션 도시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에 사는 것처럼 꾸며 화보 페이지를 채울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트롯맨 F4는 패션 화보 촬영을 위해 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트롯맨 F4는 평소 모습과 180도 변한 모습이 시청자분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날 한혜진 씨가 선택한 1등 모델은 한혜진 씨와 커플 화보를 촬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깊은 눈빛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이어 한혜진 씨는 임영웅 씨를 1위로 꼽아 커플 화보 촬영에 임했습니다. 한혜진 씨는 임영웅 씨에게 날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된다. 내가 맞추겠다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혜진 씨와 임영웅 씨의 헌칠한 기럭지와 시크한 분위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뽕숭악당 공식 SNS에서는 방송 전 거기 루브르 박물관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조각상 두 개가 탈출해서 뽕숭악당 나온다는데요. 신이 빚은 한혜진과 붐쌤이 빚은 임영웅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임영웅 씨가 브라운 코트와 블랙 셔츠를 입고 모델 한혜진 씨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182cm라는 헌칠한 키를 가진 임영웅 씨가 뿜어내는 모델 포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혜진 씨도 임영웅 씨의 모델 포스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